안녕하세요. 범이다 픽처스의 셀프입니다. 자, 오늘 뭐 브이로그 영상이고요. 브이로그. 오늘 제가 요새 견적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따라 견적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좀 특별편으로 제 거를 한번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러면서 설명 좀 하죠. 네. 왜 이걸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이런 거좀 설명하면서 너무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혼자 올리는 영상이니까요. 자, 해봅시다. 자, 저는, 자, 우선 컴퓨터 좀 보여드릴까요? 아, 어딨죠? 자, 이렇게 생겨먹고요. 네, 오늘 견적은 다 포함할 거예요. 제 키보드랑 모니터까지, 그리고 다 분석할 거예요, 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제 인텔의 i9 9980X를 샀고요. 딱 1년 됐어요, 지금. 이때 당시 가격이 240만 원이었고요. 240만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거 중고로 샀어요. 예, 중고로 샀고요. 제가 사신 분이, 제가 그 파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버클럭,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얼마 쓰진 않았어요. 네,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제가 사가지고, 제가 24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네, 240만 원. 자, 그리고 쿨러. 네, 시스템 쿨러. 제 팬 케이스에 팬. 팬은 제가 지금 몇개 달고 있죠? 6개가 아닌데. 아, 여기다가 메모했네요. 이거죠? 네, 이거 3개. 잘 알게 되겠네요. 자, 컷헤어 ML 팬. 네, 이렇게 팬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생긴 거고, 빨간색을 샀고, 6개를 샀고요. 140mm 6개가 있고요. 120mm짜리 3개가 있어요. 네, 가격은, 아까 아마존을 봤는데, 해외에서 샀거든요. 해외, 저총 9개인데, 팬이 다 해외에서 샀고요. 아, 아니다. 140만 샀구나. ML 140. 네, 이거를 네, 31달러인데 지금 제가 25달러에 샀을 거예요. 25달러에 샀고 6개를 샀으니까 대강 비슷하게 갈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랑 아니다. 25달러 3만 원이라 치면 18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케이스 팬 ML 140 25달러 곱하기 6개. 그리고 ML 120. 이거는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3개를 샀고,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8만원 주고 샀을 거예요, 3개를. 네. 이건 대강 계산해보면 한 20만원 나오려나요?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아니다, 하나에 3만원이라 치면 18만원. 아, 배송료까지 하면 20만원.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네, 이게, 제 팬은 이걸 산 이유가, 멋도 있지만,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 지금은, 지금도 좋긴 한데, 이제 팬들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팬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보드를 X22J X299 다크. 네, 이거를 샀고요. 네, 이렇게 생긴 거 샀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가격은 400인데 제가 샀을 당시에는
물론 여기 해외 직구는 한건 아니고 해외 직구한 거를 제가 샀어요. 네, 해외 직구한 걸 사가지고 한 25만 원 주고 샀어요. 25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25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저 보다 좋은 게 이제 오복, 제가 오복클럭에 조금 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게 오버클럭이 잘 먹는 보드야. 거의 최강급이어서 그걸 샀는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네, 램을 더 많이 달수 있는 보드를 살걸 했는데 이게 램이 총 4개밖에 안 돼요. 네, 이 보드는 사실 램이 8개까지 박힐 수 있는 건데 네, 4개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네, 이걸 샀고요. 이거 4개 있어요. 네. 4개고요. 이게 세트는 두 세트밖에 안 팔아가지고 예, 따로 샀어요. 하나는 여기 그냥 한국에서 샀고요. 이게 하나에 30만 원이에요. 예, 하나에 30만 원이고 다른 두 세트는 해외 직구 한걸또 샀어요. 예, 그래서 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램 16기가 곱하기 4개 해서 총한 50만 원 나오겠네요. 네, 이거 램은 오버클럭을 그냥 안 했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냥 클럭 수 높은 거 3600이죠. 네, 여기 보시면 네, 3600. 그래서 클럭 수좀 높은 거 샀고요. 네, 작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1080 Ti 두 개인데 두 개를 샀고요. 두 개를 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창 채굴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유행할 때를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중고인 거 감안해도 네, 중고인 거 감안해도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좀 급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115만 원이었어요 하나에 두 개를 샀고요. 그래서 이게 230만 원이죠. 예, 네, 뭐, 이 당시에 이제 RTX 시리즈 나오기 전이어서 1080 Ti가 거의 최고급이었죠. 네. 최고급 중 하나였는데, 이거 두 개를 샀고요. 옥테인 때문에 샀어요. 옥테인 빨리 돌리려고. 자, 그 다음에 SSD.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팀 그룹. 네,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짬용이고요. 어디 쓰고 있냐면, 여기 쓰고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고가 없어서 영원인데, 이거 친구한테 샀어요. 친구한테. 친구가 해외 직구한 걸 제가 사가지고. 팀그룹 SSD 500, 480기가. 이게 한 10만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10만원? 12만원? 이 당시에 좀 비쌌어요. 네. 지금은 가격 떨어졌죠. 10만원인가? 11만원인가? 10만원이 하죠. 그리고, 자, 이거는, 네, 이거를 샀고요. 네, 이것도 SSD입니다. SSD고, 이게 1테라인데, 우리나라에서 15만 원인데, 이걸 아마존에서 당시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해서 80달러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배송비까지 해도 한 10만 원. 네. 웬디, 블루, 사타, SSD. 사타 M.2 사타 1테라 이게 10만원 정도. 그리고 자 에보 에보에 하나밖에 안돼 있죠. 아 에보 이거는 하나다. 200자970 에보는 아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건960 에보예요. 네, 전 버전이고요. 네, 가격은 비슷했 아니다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네, 샀을 때는 어쨌든 지금 8만 원이니까 네 샀고 그다음에 1테라 예 네, 빛나는 거 SSD를 샀고요. 좀 싸게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에서 산 건데 싸게 샀어요. 싸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샀어요. 이것도 한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리고 에보 또 삼성 거 500기가 500기가 두개 있어요. 두개 달았고요. 그래서 가격은 네, 비싸네요. 어쨌든 이만큼 주고 샀고요. 두 개를. 그다음에
또 빛나는 SSD 두 개, 250기가, 캐시 드라이브랑, 캐시랑 이거 두 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는, 1테라는 제가 샀어요. 이거 맨 처음, 제 컴퓨터 맨 처음 맞췄을 때, 이 컴퓨터 말고, 바꾸기 전에, 거기 있던 하드를 산 거고요. 네, 1테라고, 나머지 4테라랑 8테라가 있는데, 이거는 다 적출을 했어요. 네, 외장하드에서 적출을 했고요. 대강 가격으로 치면, 4테라바이트가 한, 이거 우리나라에 산 거라 비싸게 샀어요. 아마 15만 원인가? 몰랐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그리고 8테라바이트는 19만 원인가 샀을 거예요. 여기서 샀고요. 케이스는 3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저거 파워는 1000W 쓰고 있는데, 뭐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좀 바꾸고 싶긴 해요. 네, 한 1300이나 1600 정도, 1500 바꾸고 싶은데, 어쨌든 비싸가지고 파워가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합치면 240만 원이죠. 그래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얼마쯤 나올까요? 몇 개를 빼야 되겠네. 계산해 놓은 거. 빼고,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고, 오케이. 그리고 파워는 이 당시에 3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산해보면, 160만 원, 161만 원, 더하기, 자, 이 금액들을 한번 더 해보죠. 자, 여기다가 240만 원, 더하기 25, 더하기 230, 더하기 28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더하기 15만 원, 더하기 19만 원, 더하기 61만 원. 그래서 788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쿨링이죠. 커스텀 순행한 거. 네, 커스텀 순행한 거 제가 견적을 짠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75만원보다 80만원 정도 나왔고요. 커스텀 순행 80만원. 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모니터 좀 볼게요. 모니터 제가 지금 뭐 쓰고 있냐면 그 LG 거34 UL95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아니고 UK인가? 시리즈인가? 이건 아니고 ULWL. 네, 이거다 이거. 이거 쓰고 있고요. 모니터, 메인 모니터. 52만 원. 이제 할부를 열심히 갖고 있고요. 네, 갖고 있고. 서브가 개당 20만 원이었어요. 서브, 모니터 두 개. 총세개 쓰고 있어, 모니터. 10만 원. 곱하기 2.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하고, 컴퓨터 쪽에 좀 포함해야 될게 있는데. 자, 여기, 슬라이브 릿지. 3만 원? 3만 원? 4만 원? 해외 직구로 샀고, 그 다음에, 팬어브. 3만 원인가? 그 다음에, 슬리빙 케이블. 이게 한 3만 원?
넘게 썼던 것 같은데, 한 4만원? 정도면 될것 같네요. 네, 컴퓨터는. 자, 그리고, 서브모니터 2개, 모니터 다 하고, 키보드, 12만원, 마우스, 3만원, 그다음에 모니터암 5만원 다 합해서 두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케이블 이것저것 조그만 것들 다 합치면 5만원 나올 것 같네요. 합쳐볼까요? 788만원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컷수 80만원 모니터 52만원 더하기 모니터 2개 40만원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암 이것저것 네, 이 정도 나오고요. 아마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넘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컴퓨터 한 대는 제 사, 지금 사, 제 책상에 위에 있는 것들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